네, 오늘은 휴이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0억 원이 넘는 지금 투자 누적액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IPO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휴이노는 심전도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의료진 진단을 보조하는 심전도 기기 개발사입니다. 네. 사업 초기에는 심전도 기기를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형태로 개발했다가 이제 나중에 가슴에 붙이는 패치 형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심장은 통상 1초에 한 번씩 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은 1시간에 3,600번, 하루 종일은 86,400번 뛰는 셈인데요. 아, 정말 많이 뛰네요. 부정맥 평생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부정맥 환자를 잡아내려면 이렇게 86,400번 뛰는 이제 환자의 심장 중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신호를 캐치해 내야 됩니다. 휴이노의 기기는 이 잘못된 신호 하나를 잡아내려고 의료진이 이렇게 계속 24시간 환자 옆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미충족 수요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해서 네, 투자 유치도 휴이노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설립 2년 만이 2016년에 시드 투자를 유치했고 현재까지 누적으로 확보한 투자 유치 금액은 800억 원에 달합니다. 시리즈 A 당시에는 유한양행이 50억 원을 투자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시리즈 C 투자 유치 때는 기업 가치가 3천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아, 확 올라갔네요. 네. 이에 힘입어서 2021년 3월 NH 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 본격적인 IPO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2021년 3월이면 이제 거의 3년이 다 됐는데 아직 IPO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네네. 그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좀 보면은 지난해 6월에 한번 기술성 평가 신청을 했는데 BBB, BBB 등급을 받아가지고 탈락을 했습니다. A, BBB를 받아야 그 이상을 받아야 원래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네. 당시 평가 기관에서는 이 휴이노의 매출 성장성에 좀 의구심을 제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매출 나올지 이런 걸 평가하는 분야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휴이노는 올해 이제 매출 규모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좀 살펴보고 이제 시기를 봐서 다시 이제 재심을 청구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심전도 패치 시장에서는 이미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이제 선발 주자들이 있는데요. 이 선발 주자들 점유율이 좀 압도적으로 70% 이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 주자들 따라잡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전도 패치 시장에서는 기술력보다는 이 어떤 판매력이나 영업력 이런 것들이 좀 점유율을 가르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빠르게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매출을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점유율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1위 기업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대웅제약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대웅제약의 영업망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아줄 정도로 좀 탄탄한 편인데요. 이 대웅제약이 이제 병원들의 이제 영업을 같이 해주기 시작하면서 점유율이 좀 빨리 뛰어 올랐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어스의 점유율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이노랑 시어스랑 한 3개월 차이로 기술성 평가를 신청을 했었는데 휴이노는 탈락을 하고 3개월 좀 일찍 평가를 신청한 이 시어스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도 완료한 상태고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무난하게 코스닥에 상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야, 3개월 차인데 이제 경쟁사는 이제 코스닥 상장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네. 휴이노는 지금 탈락한 상황인데 네. 자, 이게 아무래도 일종의 좀 레퍼런스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네. 시어스가 이제 3개월 일찍 했는데 시어스의 어떤 모델이 평가 모델이 좀 높게 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준
점이 딱히 박혀지면서 이게 휴이노의 평가에도 그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어스는 심전도 기기 패치를 좀 직접 자체 생산하는 공장을 또 평택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을 대상으로 심전도 기기 구독 서비스라는 좀 새로운 형태의 그런 매출원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기존 업체들이 하지 않는 매출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수익원들 그리고 사업 모델들을 확보해 놨고 이런 점들이 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 말을 들어보면요. 사실 심전도 패치 기술은 새로운 뭐 질환을 발견하는 그런 기술은 아니다. 의사들도 판독이 가능한 거고 좀 이렇게 기초적인 알고리즘에 속한다. 그래서 평가 기관에서도 이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는가 보다는 얼마나 이로 인해서 매출을 잘 낼 수 있냐, 얼마나 실현성이 있느냐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봤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네. 한 가지만 이어가시죠. 네. 휴이노가 이제 또 다른 경쟁 업체로 꼽은 ATSense라는 또 다른 심전도 패치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미 해외로 눈을 돌려서 일본에서 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TSense 패치도 휴이노처럼 14일 동안 별도 충전 없이 이제 심전도 장기 측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기술력은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ATSense는 2022년 8월에 이제 일본에서 인허가를 획득하고 두 달 뒤에는 건강보험 수가까지 적용이 되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휴이노를 둘러싼 주변 상황 그렇게 아주 유리하게만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까 누적 투자액도 한 8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네. 자 아무래도 올해는 좀 매출이 좀 나와야 될 텐데요. 네. 휴이노는 그래도 이제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매출이 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휴이노 매출은 2022년 4억 원, 2023년 34억 원을 기록을 할 전망이고요. 올해는 50억 원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휴이노의 2대 주주가 아까 유한양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한양행이 이제 같이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결실이 좀 영업 활동에 대한 결실이 나오고 있고 경쟁사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던 이런 병원에서도 휴이노 제품으로 갈아타는 뭐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매출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매출 확대 자신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IPO를 좀 통과해야 될 말입니다.